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찬또배기 이찬원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씨의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가 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6일 뉴에라 프로젝트의 공식 SNS에는 숨만 쉬어도 화보 촬영 현장이 되었던 뽕숭악당 비하인드 찬원, 지금 바로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카페를 확인해보세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기타 가방을 맨 채 공손하게 서 있는 이찬원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이찬원씨의 옅은 미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정동원 군의 영상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이었는데요. 정동원 군이 이찬원 씨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동원 군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스터트롯 부산 공연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정동원 군은 부산 공연에서 롯데 자이언츠 선수 이대호 선수를 만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더불어 이대호 선수의 사인볼도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대호 선수는 동원이 실제로 보니까 작다, TV에서 키 많이 컸던데 고생이 많다, 아이가 이렇게 하기도 힘든데 라며 대견한 듯 칭찬했습니다. 이어 정동원 군은 이대호 씨의 사인볼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집에 전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후에 정동원 군은 야구 마니아인 이찬원 씨를 찾아가 이대호 씨와의 인증샷을 찍고 사인볼을 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는 집에 사인볼이 많은데 이대호 선수 것만 없다며 부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정동원 군은 형 것도 받았다, 형 사인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찬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찬원 씨는 정동원 군에게 고맙다고 말해 꼭 껴안기도 해주며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찬원 씨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SK 와이번스의 개관 해설위원을 맡아 야구 해설위원 데뷔식을 화려하게 치른 바 있는데요. 당시 경기 이후 이찬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준혁 해설위원과 정병문 캐스터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양신, 양준혁 선배님과 정병문 캐스터님과 함께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 대구 경기 중계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프로야구와 함께 지친 마음 달래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때 해설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야구 팬들은 물론 해설위원 그리고 야구 감독님까지 깜짝 놀랐다고 밝혔었죠. 최근에도 이찬원 씨의 해설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의 반응도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원래 아나운서인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 잘 어울린다는 사람, 진지하게 도전해봐도 좋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찬원 씨의 곡 모음 영상이 340만 뷰를 돌파해 화제인데요. 지난 3월 18일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에는 이찬원 씨가 부른 곡 모음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었습니다. 곡 모음 영상에서는 진또배기, 내 마음 별과 같이, 울긴 왜 울어, 백세 인생, 고장난 벽시계, 다 함께 차차차, 젊은 그대, 희망가, 잃어버린 30년, 남자다인, 딱풀, 18세 순위까지 총 12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기준 높은 인기에 힘입어 34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찬또위키 이찬원씨가 축구 중계해설위원으로 전격 데뷔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 7시 40분에는 이찬원 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출연하는 JTBC 뭉쳐야 찬다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 방송되는 뭉쳐야 찬다에서는 가을 운동의 2탄이 공개가 되는데요. 가을 운동의 2탄에서는 어쩌다 FC와 미스터트롯 FC가 섞여 주장 이형택 씨와 임영웅 씨를 필두로 새로운 팀이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이찬원 씨는 김성주 씨, 안정환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화려한 축구 해설 능력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앞서 이찬원 씨는 스포츠 아나운서를 꿈꿨던 사실을 밝히며 실제 최근 야구 경기에서 수준급의 야구 해설을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찬원 씨가 이번에는 뭉쳐야 찬다를 통해 축구 중계 명콤비 김성주 씨, 안정환 씨와 중계 황금 라인을 구축해 숨은 진가를 제대로 발휘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는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도 놀래켰다고 하는데요. 녹화 당일 중계석에 앉은 이찬원 씨는 허재의 골키퍼 기용이 가장 큰 타격이다, 패배의 원인은 수비진의 붕괴다 라며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평을 하며 베테랑 김성주 씨와
안정환 씨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특히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뿐만이 아니라 선수 한 명 한 명의 평가까지 날카롭게 분석하고 거침없는 독설 해설까지 쏟아내며 모두를 긴장시켰다는 전언이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심수봉님의 미워요를 구성지게 뽑아낸 뒤에 미워요 너무 미워요 빈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라며 경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노래로 촌철살인을 더합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트롯맨 다운 센스까지 뽐낸 찬또배기 이찬원 씨만의 재간둥이 마력은 바로 오늘 오후 7시 40분 단 몇 시간 뒤 JTBC 뭉쳐야 찬다를 통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지난 이찬원 씨의 영상에서 많은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엘르님의 댓글입니다. 울천원 방송 맛깔나게 해주시는 별곰님 쏙쏙 귀 호강하게 해주네요. 찬또가 하는 방송 제품 꼭 먹고 써야 하죠. 최고인걸요. 항상 신나게 달리는 찬원 투표에 꼭 참석해야죠. 너무 신나요. 후원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주는 사람 계속 달려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플라워님의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군계 1학 국보급 목소리 노래를 잘해도 잘해도 너무 잘하는 노래 천재 노래 인성 완전체 꽃보다 더 아름다운 백합꽃 같은 아름다운 청년 이찬원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찬원 왕자 수아르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찬원님에 대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돌곰별곰님에게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찬원님 소중한 봄을 내 가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찬원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건강도 챙겨가면서 활동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찬원님과 함께 걸어갈게요 라는 정말 멋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미경님의 댓글인데요. 부르는 곡마다 음색과 창법이 다르게 너무도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선배님들께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네요. 트롯의 맛을 제대로 표현하는 트롯 장인 이찬원 노래 실력 최고입니다.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찬원님 소식 자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일은 아침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울 찬원님 좋은 소식 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울 찬원님 시원시원한 가창력 누가 들어도 놀랄만한 노래 실력 찬원님 찐팬 된 것이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청국장 보이스 찬또배기 이찬원 응원 또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찬또배기 이찬원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